안녕하세요, 드림입니다. 여기 지금 오래된 구석 기시드 지게차가 하나 있죠. 거래처인데 가끔 저게 이제 기동을 하던 지게차였는데 그 한겨울에도 시동이 잘 걸렸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영하 17도 막 이렇게 떨어진 이후로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애물단지가 돼버렸죠. 고치려니까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사실 고철값보다 더 많이 나오게 생겼습니다, 수리비가. 지금 이곳에 물건을 야적을 해야 되는데 이 녀석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옆으로 치워놓으려고 하는데 지게발이 길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거 떠서 옮겨놓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메톤인지도 모르겠어요. 정체불명입니다. 대우라고 써있는데 2.5톤에서 3톤 되지 않을까요? 아마 지게차가 그 정도 될 것 같고 지금 본지 앞에 부속을 좀 많이 떼어놨어요. 이제 수리를 갔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지금 야적장을 차지하고 있어갖고 이걸 옆으로 치워버려야 됩니다. 요거 수평 잘 봐야 되죠. 중심 잘못 잡으면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것을 운반하는 데가 짧은 거리지만 농로를 가야 되거든요. 농로를 가야 되는데 이제 폭이 좀 긴 거죠. 높이 들어야 되죠. 장애물이 좀 있어갖고 좀 불편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2.5톤 정도 되나봐요. 2.5톤 지게차? 뭐 알 수가 없네요. 이거 워낙 오래된 지게차라서. 어쨌든 구석기 시대의 제 지게차의 선조죠. 선조 조상님 지게차를 들고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또 차가 오고 해서 아 이게 참 높이 들어야 돼요. 높이 지게발이 걸렸고 이게 좀 불안하게 들려있는 상태인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안되겠죠. 좀 멀리 좀 떨어져 있으라고 하고 이게 떨어져도 사람은 다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떨어뜨리면은 잘못하면은 장례비 치러드려야 되죠. 이거 지게차 장례비. 현재 고물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물 처리하는 게 아니고 수리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떨어뜨리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사실 여기 지금 높이 들어야 되거든요. 현재 여기 운반하려면은 이게 별로 좋지 않죠. 이대로 이제 후진을 해서 조금만 운반하면 되는데 그 조금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이 지게차가 좀 무게중심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중간에 막 부속도 띄어내고 그래서 미션인지 띄어내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지게차 중심이 잘 잡히질 않아요. 이게 지게발이 또 길고 이러다 보니까 그 좀 불안정한 상태에서 약간 높이 들고 이동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불안한 상태죠. 자, 여기다 이제 지금 후진하는 중인데 현재 유리에 비친 반사가 되니까 전진하는 걸로 보여지죠. 지금 왼쪽에 보면 지게발이 살짝 보입니다. 거기서 이제 내려놓고 저쪽 왼쪽 벽에 붙일 거예요. 지금 유리에 비춰갖고 좀 헷갈리긴 하는데 자 이대로 좌회전해서 좌측으로 붙여놓으면 끝이거든요. 자 구석기 시대의 유물 오늘 잘 보셨죠? 요거 굉장히 오래된 제 지게차의 선조격입니다. 이 지게차도 참 시동이 잘 걸리던 차인데 이번 강추위에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항상
지게차는 관리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저도 관리를 잘 못하는데 관리 잘해서 오래오래 쓰는 게 돈 버는 거죠. 그럼 올해도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